네. 3-5-2 시스템이죠. 네. 이번 시즌에 부산이 수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4백에 3백, 뭐 변형적인 그런 그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역시 그 3백의 상당히 그 공격 선수들입니다. 골키퍼 재종현, 정준현, 이익등, 이종, 정호정, 수비라인이죠. 임선영, 여름, 안영규, 그리고 타비오, 김호남, 김호남 선수를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전에 네. 그 주간 그 MVP를 차지했던 선수고요. 네. 광주 FC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골 한 개의 그 도움을 기록하고 있죠. 4-3-3 전형인데요. 특히 이제 김호남, 송승민 이 좌우 날개와 타비오의 공격을 네. 과연 부산 아이파크 수비들이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 부분이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타비오 두 선수.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대원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선수를 사기라든지 네네. 부산이 끌려가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종민 선수가 프리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도움을 또 하나 가지고 있죠. 네, 한 골을 기록하고 있죠. 네. 2차전에 실점하는 부산 아이파크 바로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선수의 프리킥. 네, 이종민 선수의 지금 기가 막힌 그 골키퍼가 그 간섭하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위치에다가 볼을 놨거든요. 임선영 선수가 네 헤딩슛 바로 경기 시작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185회 네. 아 놓쳤군요. 네. 네 지금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놓쳤고요. 네네. 볼 쪽에 시선이 뺏기다 보니까 네 지금 자 여러 네. 각도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임선영 선수를 놓쳤습니다. 네, 물론 같이 스타트는 했지만 골에 대한 그 낙하 지점을 먼저 임선영 선수가 좋은 위치를 찾았고요. 네, 또 이으뜸 그렇습니다. 이 으뜸 선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이제 네. 네. 광주 FC가 계속해서 정상 한 선수밖에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중 선수가 있다 해도 또 이범룡 선수도 물론 뭐 대표팀 차출 공격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대터는 이창규 올림픽 대표에 선발되는데 아주 부산으로서는 좋은 선수 그렇습니다. 갖고 있다고 보죠. 프리킥 14번 이익득 그리고 17번 아! 선수 아 이범영 선수가 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지금도 이제 그 이범영 골키퍼가요. 네네. 지금 2등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워낙 그 절묘한 킥이 나왔거든요. 네. 왜냐면 골키퍼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은 이제 벽에다 맡기고 네, 다 다시 볼까요? 예, 이범영 선수는 이제 반대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볼 수 있는 인프런트로 가만 찼는데요. 네. 그러니까 골키퍼의 시야에서 점점 반대쪽으로 네. 멀어지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었죠. 자 남길 준비의 모습인데요. 자 양팀 오늘 장군멍군 뭐 한 점씩 주고받고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자 그러나 골키퍼 이범영 잡아냈습니다. 문제를 보다가
주고 말았군요. 네. 드트리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키보나 다시 잡았습니다. 측면에서 노영석 선수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끝까지 노영석 선수가 놓지 않고 있습니다. 터치업.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번의 그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전반전 경기 45분 양팀 2대2 흥행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팀이 부산 아이파크 반대쪽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은 광주 FC가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1승 1무 앞선 두 경기에서 패가 없습니다. 스코어 2대2. 후반전 시작된 후 이제 5분. 김보 잡아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봅니다만 도망가는 울산 아이파크. 세밀하게 그 2대1 패스가 또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그래서 주고 들어갈 때 선수가 조금요. 2대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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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재밌는 스파가 나왔습니다. 펠레 스파라고 그러죠. 네. 2대1에서 참 어이없이 지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네. 아, 이 광주 돌풍 무섭습니다. 3대2로 다시 한 점 앞서나간 광주 FC.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부산의 골문을 노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결국은 네. 2대1 패스가 성공되면서 득점에 페널티킥 상황이죠. 네. 네. 자, 재종현 골키퍼 그리고 웨슬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웨슬리 과연 여기서 동점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결정적인 기회인데요. 자, 웨슬리 근데 슛. 슛. 아, 이걸 못 넣었어요. 바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헤딩 슛 해봤습니다. 그거 리플로스바 넘어가면서 네, 재경현 선수의 기가 막힌 선방이에요. 아, 아쉽죠. 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던 부산 아이파크 웨슬리 선수가 쳤습니다만 골키퍼가 정말 슈퍼세이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혔죠. 읽혔죠. 네. 재경현 골키퍼의 그 미슬리 선수와의 그 싸움에서 결국은 이제 재종현 선수가 이겼는데요. 너무나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페널티킥. 아, 이것이 방향을 완전히 잃혔죠. 다음 동작에서도 그 볼을 따내질 못했어요. 오히려 볼을 막아낸 재진영에서 명예 선수 기다리고 있죠. 자, 1대1인데요. 자, 그대로 슛.
무하게 뜨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완전히 쐐기를 막는 골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뭐 너무 공격 일변들은 네. 조용태 선수 네. 공격 일변들을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비어있었죠. 네, 완전히 뭐 네. 두 명의 수비가 놓쳤거든요. 1대1 상황에서 아 이렇게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어가면서 조용태 선수 좀 아쉬워 안드레피치 말씀드리는 순간 저로반 경기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2015 K리그 클래식 3위 광주, 4위 부산 경기는 아 난타전이었어요. 네, 부산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경기. 광주 FC가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아 이렇게 되면 2승 1무가 되고요. 네. 부산은 홈 경기 무패가 지금 계속 7경기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이범영 골키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경기인데 오늘 경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경기는 이제 그 홈그라운드 2점을 살려서 그 부산이 압도적으로 경기를 그 무사하게 끌고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광주의 기세가 매서웠고요. 네네. 먼저 실점을 하면서 따라가고 실점하고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찬스를 그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까지 갔었는데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정말 아쉽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패배됐네요.